아, 난 대의작도 사는 미스 김이라고 그러고요. 아, 지금 유명해요. 김유숙이에요. 이 작도는 언제부터 사셨던 거예요? 고향이니까 어려서부터요. 국민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나이 먹었을 때 슬슬 들어왔지. 이제 우아하게 살라고.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나가시게 됐습니까? 여기 이 작도에 먼저 전국 노래자랑은 저기 그 작곡가 선생님하고 그 오로라 따따블 가수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대심을 보러 다니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뭐 여흥도 가고 뭐 저 백령도도 가고 대청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예심을 보러 다니다가 마치 그날 예고도 없이 오신 거야. 선생님이랑 저희 집에 묵었는데 제가 밥을 해주다 보면 밤에 또 같이 한 노래하고 한 잔씩 하시다 보니까 또 기회가 돼서 가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바쁜데 갔었어요. 노래는 못하는데. 그때 어디에서 하셨어요? 예심은 여기 작도에서 하고, 네. 그리고 저 서마 선생님 촬영지 그 앞에 마당에서 예심을 거기서 하고, 네. 그리고 이제, 백령도? 네. 진짜.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? 멀미를 얼마나 가면서 했는지, 화장실 문 앞에서 그냥, 아주 기어 다녔어요. 또 대표로 나왔으니까 가야지 되지 않아, 내가. 이제 또 대표로? 예, 네. 네, 근데 여기서는 여기 선마 선생님 영화 촬영지잖아, 이 작도가. 그러다 보니까 그 선마 선생님 노래를 부르라 그러고 또 섬처녀를 부르라 그러고 그래서 두 곡을 내 불렀는데 사실 내 18번지는 따로 있거든. 18번지는 뭔데? 맞아. 비밀을.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가서 불렀는데 노래도 잘 떨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. 그때는 재밌었고 추억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. 노래 조금만 불러주시면. 아, 나는 매니저가 하라 그래야 하는데 나 노래 잘 못해. 한 소절만. 뭘 해야 되나? 바람 가네 구름 가네 나도 한번 물새처럼 훨훨 날아 가봤으면 섬처녀.